안녕하세요. 구구 뉴스 블로터 박서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벌써 신나네요. 그럼 금요일 구구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갤럭시 S21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5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열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1을 공개했는데요. 최신 AP를 탑재하고 S펜을 지원합니다. S21 플러스, 울트라까지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고요. 카툭 튀 없는 컨투어컷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S21의 카메라에는 다양한 기능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전후면 카메라 동시 촬영이 가능한 디렉터스 뷰 기능이 특히 눈에 띄네요. 그럼에도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기본 S21이 99만 9천원, S10 5G와 똑같은 256GB의 저장 공간에 가격은 약 40만원이나 저렴한데요. 하지만 충전기, 이어폰 단자, SD카드 슬롯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예쁘고 가격도 저렴해진 S21 승승장구하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어제 공개된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기능이 특화됐다고 하는데요. ANC 활성화 시 외부 소음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답니다. 게다가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더 좋아져서 꼭 들어야 하는 소리는 더 잘 들린답니다. 그 외에도 윈드실드 기능, 우퍼 추가, IPX7의 방수 기능까지 기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239,800원입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도 많이 많이 팔리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글이 21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의 웨어러블 업체 핏빛을 인수했습니다. 작년 11월 구글의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에 독점 우려가 있었는데요. 구글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분명히 했습니다. 2,500만 이상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한 핏빛과 구글의 만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오늘 구구 뉴스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1월 15일, 벌써 1년의 4%가 지났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럼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